일단 집을 청소를 해볼까요? 이거는 집을 아니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우리 장작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셨던 하우스 플리퍼 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집을 저만의 아이디어로 마음껏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스토리 정리도 다 끝난 상태고 뭐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우스 플리퍼도 한번 건드려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체는 진짜 정말 많이 청소를 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집 청소도 한번 해보자고. 안녕하세요, 하우스 플리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개조하고 꾸미고 또 재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판잣집을 사무실로 쓰시고, 사무실이 굉장히 조그맣네요. 커맨드 센터가 될 노트북을 준비하세요. 엉망진창이잖아. 청소부터 해야겠는걸? 나갈 수 있어. 뭐지? 아, 머무르기밖에 없네. 여기가 저의 사무실이군요. 정말 아늑하게 생겼다. 와, 진짜 이게 다야? 근데 문은 왜 이따구로 막혀있어? 좌클릭을 눌러 배열하기. 이거 지분 아이템들 어떻게 넣어? 통장 계좌에는 무려 3,250만원이 있습니다. 와, 돈 개많은데? 근데 겨우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집을 살 수는 없죠. 이게 사무실이라고? 오반데? 그냥 좌클릭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나봐요. 들어올리려면 길게 클릭. 회전. 똑바르게. 이거 화장실이야? 야, 주제 샤워부스도 있... 좀 똑바르게 놓쳐. 이제 나중에 사무실도 내가 다 이쁘게 꾸밀 수 있다 이거지? 야,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청소가 되게 금방 되네요. 당신의 노트북. 노트북에서는 부동산 구매 요청 메일 수령 및 실제 거래, 해당 부동산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직 구매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메일함에 어떤 메일이 도착한 것 같네요. 어쩌라고요! 사용하기. 브라우저. 아니, 실제로 이 정도 집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나 여기 가서 살래. 제가 지금 집이 분양이 됐는데, 야, 3억이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나 여기서 살래! 야,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조그만 아파트 거기 왜 들어가? 이런 데서 살지. 저 노딱은 뭐냐고요? 노딱이 어딨어요? 방사능으로 오염됐나봐. 방사능 청소도 나중에 할 수 있나봐요. 일단 메일을 봅시다. 제 전 남자친구가 라디에이터를 훔쳐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집 청소를 요청드리고자 해요.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주방에서 라디에이터까지 훔쳐갔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또 다른 걸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부디 집을 좀 정리하고 없어진 설비가 있으면 설치도 좀 부탁드려요. 경찰서엔 부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너도 뭔가 꿀리는 게 있구나. 대걸레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새 공구 옵션을 언락하셨군요. 이제 대걸레로 먼지를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청소도 단계가 있나봐.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할 수 있나봐요. 일단 집을 청소를 해볼까요? 이거는 집을 아니 이게 집이라고? 집을 구매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해서 비싼 값에 파는 거는 좀 나중 일인가 봅니다. 이거는 그냥 스토리 모드인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네요. 청소하는 맛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거 그냥 클릭 한 번이면은 그냥 다 주워진다. 청소하기로 바꾸려면 길게 클릭. 청소하기. 뭐야, 청소 모션 진짜 개구려. 많이 별론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세라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기는 하죠. 비세라는 물리엔진 테스트용 게임이기도 했고, 이거는 집 인테리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둔 게임이니까 되게 뭔가 임팩트 없이 닦이긴 하는데 깨끗하니까 기분이 좀 좋기는 하네요.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천에 묻은 때들도 빗자루로 없앨 수가 있어. 나중에는 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대걸레도 아니야! 대걸레가 아니라 이거 먼지 쓰는 용도라고. 이게 스킬 포인트로군. 새로운 스킬. 빠른 손. 25% 빠른 청소. 미니맵 내 먼지 일부 보기. 광범위 옵션. 고품질 대걸레. 먼지 일부 보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스킬 포인트. 와, 이게 찍어야 될 게 많구나. 지금 거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욕실
욕실과 침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집이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상당히 좁아요. 거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역시 좋은 집 살기 쉽지 않구만. 자, 됐지? 어, 이제 좀 낫네, 아까보다. 아이, 깨끗해졌다, 야. 와, 아까 전이랑 후 비교해봐. 타블렛으로 퍼센트를 볼까요? 침실은 완벽하게, 쓰레기 버리기 100%, 먼지 닦기 100%. 간이 주방에 있는 거실, 설비 조립하기는 뭐야? 라디에이터가 고장나 있었구나. 제 전 남자친구가 라디에이터를 훔쳐갔어요. 에? 조립시 큰 라디에이터와 라디에이터가 있네요. 더 싼 걸로 달아주면은 효율이 좋겠지? 여기에다가 라디에이터를 달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돼? 나중에 더 비싼 마진을 내려면 더 비싼 걸 사고 좋은 거를? 당신의 태블릿. 이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수행 시 아주 유용하죠. 야, 라디에이터 너무 긴데? 왜 떨어져 있어? 조립하기. 이? 오. 아예 조이고. 오케이, 오케이. 스. 됐지. 어? 오. 이제 주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안 했는데? 뭐야. 스, 스. 저희는 최고의 만족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죠. 주문이 100% 완료됐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문을 완료하세요. 엔터를 누르면 주문이 완료되네요. 아주 깔끔해요. 이게 집이지! 어? 나쁘지 않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청소업계로 매출 2억을 넘게 찍는 청소업체가 있대요. 나도 청소할래! 그냥! 열심히 유튜버 왜 해? 청소만 열심히 해도 2억이 생기는데. 자, 엔터를 누르면? 주문이 100% 완료됐습니다. 848,484원에 주문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주문을 지금 마치시겠습니까? 오케이, 돈 벌었다. 지금 보니까 내 방도 엉망진창이구만. 야, 청소업체 사무실이 이렇게 더러우면 누가 믿고 일을 맡겨. 아, 방금 누가 맡겼네요. 게이드. 뭐 되게 세세하게 다 닦이네, 그래도. 야, 그래도 사무실 정말 개판이었는데 나름 깨끗해지지 않았냐? 이런 거 도색 나중에 새로 할 수 있겠지? 불편해.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불편해. 왜 안 닦여, 이거? 안 닦여? 아, 지금 미니맵에 보이는 저 까만 것들이 청소할 수 있는 거구나. 오, 어, 어, 어. 어, 어, 어. 구매해서 여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화장실용 라디에이터를 구매하셔서 여기 조립하세요. 취소하기. 화장실용 라디에이터. 어디서 찾냐? 검색을 해보자, 검색을. 라디에이터. 오, 야, 되게 이거 좀 놀라워요. 정교한걸? 미친,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수건 라디에이터 설치. 60만원이라고? 이게 4만원인데? 액수가 뭔가 이상한데? 일단 이걸로 합시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 높낮이, 안 바뀌어? 이 밑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와이라노! 그냥 뭐 이렇게 해놓자. 조립하기. 조이고 설치. 조이고 설치. 이렇게 일일이 뭔가 조립하는 느낌 나쁘지 않네요. 어, 진짜 내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하는 듯한 이 느낌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세세한 거 좋아요. 이런 건 질리지도 않을 것 같고. 아, 사무실 깨끗해진다. 기분이 좋아. 비세라처럼 동적이고 그러진 않은데 약간 은은한 힐링 게임이군요, 이게. 닦이는 거야, 안 닦이는 거야? 되게 뭔가 더러운 오물이 진짜 오물처럼 생긴 것도 있는 반면에 이게 닦이는 건가 안 닦이는 건가 되게 애매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 솔직히 이게 닦일 것 같이 생겼냐고. 그리고 빗자루가 진짜 무슨 만능이네요. 비세라 클린업 그 최신식 대걸레 저리 가란데? 와, 집에 오물이 하나도 없어. 자, 이제 라디에이터 따끈따끈한 걸로. 조립식 큰 라디에이터. 뭐 어쩌라고? 아이, 침대. 어, 됐다, 이제. 이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나봐요. 내가 이렇게 조립. 난 무조건 크고 비싼 거를 달아야 된다, 주의라서. 왜냐면 특히 가전제품은 비싸고 좋은 거를 써야 오래 쓰거든.
짜잘한 거 쓰면은 맨날 후회하고 나중에 바꿔서 침대를 바꾸자고요? 45만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 막 에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는 그런 침대 제가 혼수로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본 100이 넘어요. 오, 야 이거 싸고 좋아 보인다. 근데 색깔이 왜 있다고요? 와 근데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구나. 응 신기하다. 개 큰데? 너무 큰데? 사무실에 두개는 좀 오바다. 아, 일단은 이렇게 두죠. 오 메일이 2개가 왔어. 내가 일 처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유명해졌나봐. 창고 정리 라디에이터. 창고 정리 안녕하세요. 짧게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창고 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모든 박스와 쓰레기 오래된 타이어를 다 버려주세요. 창문도 닦는 거 잊지 마시고 안에 공구리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물건을 건드리면 남편이 그닥 좋아하지 않고 나중에 찾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아 이거 막 주의사항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청소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봐. 오늘 재밌네요. 오 이번 집은 확실히 넓네요. 와 차고도 있어. 쩔어 쩔어. 아 진짜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열 수 있.. 와 오. 야 문 열리는 거 되게 리얼리티 돋는다. 오 진짜 디테일이 괜찮아요 이거. 야 비세라를 플레이하면서 어? 이걸 길게 누르면 들어올릴 수 있대요. 와 도전과제 달성했어. 나는 힘이 존나 세. 어? 도전과제 이름이 왜 이래. 여길 정리하라 이거지? 아 근데 이 쓰레기 버리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야 클릭 한 번으로 이게 슥슥 흡수가 되는 게 난 좀 별로야. 일일이 다 갖다 버려야지. 주변에요 쓰레기 창고 가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타이어 다 치우랬나? 아 폐타이어만 치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집어지지가 않네요. 내가 비세라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거 일일이 버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너넨 뭔데 쓰러져 있냐? 근데 이게 지금 초반이어서 그렇지 나중되면 이게 비세라보다 더 오래 걸릴걸? 인테리어하면? 인테리어는 진짜 그야말로 창작이잖아요. 창작 엄청 어려울거야. 나같이 센스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거고 비세라는 그냥 주어진거 쓰레기들만 치우면 되는데 이거는 와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나는 겁나 이쁘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인테리어 다 꾸며놨는데 짜잔 보여주니까 우리 창작분들 미쳤어요? 막 이러고 깨끗하다. 공구는 건드리지 말랬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가벼운 물체를 드는 거는 이렇게 금방 들어지는데 무거운 물체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스킬 업그레이드 안 하냐고? 미니맵 내 먼지를 다수 보기. 고품질 대걸레. 미장 작업? 나 없어 미장 작업 따위. 이건 좀 나중에 찍읍시다. 아 여기가 더럽네요. 어? 아 대걸레가 바뀌었구나. 고급 대걸레로. 아 깜짝 놀랐네. 오 잠시만요. 근데 나 이때까지 그러면은 빗자루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던 게 대걸레였어? 그랬던 거야? 그리고 이게 고급 대걸레고? 오 대걸레 외형이 와우. 태스크 창문 닦기. 창문 닦기. 오 뭐야 이거. 오 뭐지 이 느낌은. 오 대박 개쩔어. 오 뭐야 이 만족감.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래서 다들 하우스 플립 하라고 했던 거구나. 예스. 아 더러워. 야 와우 오 마이 갓.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아 바로 이거야. 벌써 근데 끝났어? 맡겼던 일은 창고 청소뿐이고 집을 청소하라는 의뢰는 없었기 때문에 집을 건드리면 잣대겠죠? 집 구경이나 좀 하자. 의뢰인 집을 좀 염탐해볼까? 여긴 욕조가 없네요. 샤워부스 바로 옆에 세탁기가 같이 있네. 아 난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되게 싫어해요. 소파를 둘 장소가 애매해가지고 TV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소파가 여기 있어? TV 볼 때 이러고 보라는 거야? 재밌군. 목 개아파 진짜. 아 마음에 안 들어.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나 여기서 살라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방이에요? 왜 여기 이딴 소파가 있... 아 책 읽는 장소인가 보다. 내가 책을 안 읽어서 이런 방이 있는 거를 공감을 못 하나 봐. 방도 한번 볼까? 여기는 애들 방인가봐요. 여기는 뭐 아들 방인가? 부모님 안방이야? 이건 뭐야? 아 여기 안방인가봐. 안방인데 애매하네요. 집 다 잘 봤다. 이제 문 닫고 동네방네 다 들쑤셔놓은 흔적이 있네. 증거는 인멸. 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아닌가? 시간이, 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런 게 있나. 어, 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창고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요. 50만원. 직접 찍은 사진 및 이미지.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불러와 게임 내 포스터 또는 벽걸이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탭을 사용하여 게임 사진을 촬영하고 디스크에 저장해보세요. 뭐야? 야, 그새 청소 좀 하고 왔다고 거미줄이 생겼어? 뭐 이딴 똥개미. 매일매일 청소해줘야 돼? 왜 매일이 계속 쌓이죠? 오, 통장 계좌 이거 돈 쌓이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안 돌아가죠. 열심히 돈 벌어도 그게 다 이상한 대로 다 빠져요. 일단 식비, 그리고 뭐 관리비, 유지비, 보험, 뭐 연금 이런 거 다 내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지. 거지 같은 거.